지난달 22일 원적에 든 태공당 월주대종사 5제가 조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해 문도스님들과 원로의원, 중앙종회의장, 교육원장 등 종단 대표스님들이 참석해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는데요. 법선스님은 직접 지은 시를 낭송하며 월주대종사를 추모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태공당 월주대종사의 오제가 어제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습니다. 문도 대표 도영스님 헌양과 원행스님 헌다로 시작된 월주대종사 오제에는 도법스님과 평상스님 등 문도 대표 외에 원로의원 자강스님과 중앙종회의장 정문스님, 포교원장 범혜스님 등 종단 대표스님과 부실장스님 등이 참석해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문도 대표 일원스님이 월주스님이 생전에 즐겨 드셨던 국수를 공양 올린 데 이어 각계 대표 스님들이 꽃을 올리고 종사 영방과 영산 법문으로 스님의 빈자리를 추모했습니다. 여익 중생의 도를 실천 공행하시며 독수 독생하지 않으시고 세상과 더불어 향수하심이야말로 관음과 보현의 다름 아닌 대종사님의 살림살이라 하겠습니다. 큰 스님의 수행적 삶은 그 덕화가 천지를 감싸이고 법계를 윤택하게 하셨습니다. 법계위원 법산스님은 직접 지은 시를 낭송하며 월주스님을 추모했습니다. 월주 대종사님, 극락세계에는 이미 팔공덕수가 있어 목마른 자가 없고 우물 팔 것도 없어서 마실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실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잠시 숨 돌리시고 속히 오셔서 목마른 사바의 언덕에 해탈의 감로수를 뿌려 주소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오제에 참석한 사부대중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월주스님의 뜻을 이어 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큰 스님의 뜻을 따라서 더욱더 열심히 정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자 대표로 주윤식 중앙신도회장을 비롯해 정각회장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도 참석하는 등 그동안 49제에 참석하지 못했던 사부대중은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 모여 스님의 극락왕생을 함께 발언했습니다. 태공당 월주대종사 6제는 다음 달 1일 서울영화사에서 봉행되며 막제는 8일 금산사에서 봉행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